향유 성분 중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일반 우유보다 28%나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피부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중국 먼저 제일 먼저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계획인 나라가 이제 일본이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양해라든지 이런 그 양띠 그런 띠 시비간지 이런 문화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는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로 수출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부의 어떤 그러니까 미백 효과 보습 대신에 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 산양유에는 실질적으로 그 젖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발효시켰을 때 젖산이라는 성분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 젖산의 성분은 우리가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피부의 어떤 표피층을 재생시켜주고 또 주름을 완화시켜주고 또 그런 피부의 어떤 보습작용이 뛰어난 그런 성분이어서 그런 제품들도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특히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다른 부위에 테스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마음껏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루 같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금가루 같이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예예. 예. 산양유 크림의 출시 후 1일 평균적으로는 100개에서 140개 정도 판매량을 기록 중이었는데요. 2015년도 양해를 맞이해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20개에서 350개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 좀 신기해요, 제품이. 그래서 사실 처음 시도는 중국 쪽이었지만 최근에 일본과 어떤 동남아시아, 미주 지역 등에서도 어떤 바이어들의 어떤 러브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수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누가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해주셔서 양태방 크림을 써본 적이 있는데 되게 촉촉하고 보습 효과가 좋아서 양유 크림 그런 게 나오면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양에 관련된 영양 크림을 써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건성인데 되게 보습 효과가 좋아가지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양에 우유를 쓴다는 게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우유 같은 걸로 팩도 하니까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양유 크림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